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 오늘 오래간만에 날 좋습니다, 지금. 날 무지 좋은데. 그런데 뭐 날 좋으면 뭐야. 또 내일 되면 또 태풍하고 또 장마 또 시작된다는데. 장마가 오래 들어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긴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안전 캠핑 항상 유의하시고, 태풍이 올 때는 되도록이면 아웃도어 활동을 자제하시고, 캠핑을 되도록이면, 조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냐? 바로 우드앰버 캠프스테이션입니다. 제가 블로그로 협찬을 받아가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쪽지나 뭐 카톡으로, 자, 뭐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드앰버 캠프 스테이션은 뭐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중 연소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루때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들, 직사각형의 불판이 있는 그리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바로 우드앰버 캠프 스테이션. 제가 사용하는 방법하고 직접 뭐 조리를 해먹는 과정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자, 지금 캠프 스테이션 수납가방, 수납가방이 담아왔습니다. 근데 무게는 좀 있습니다, 무게는. 근데 수납 부피가 굉장히 뭐 작다 보니까 뭐 들고 다니기는 간편합니다. 자, 우선 캠프 스테이션 하나하나씩 조립하면서, 자, 숯도 준비했습니다. 숯 붙여가지고 일단 조리하는 방법, 아니 제가 뭐 음식을 좀 해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점심을 굶었어요. 아, 배도 많이 고프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캠프 스테이션은 좋은 게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루 때는 뭐 실내나 테이블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캠프 스테이션은 바닥이 우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테이블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좀 사용감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 영상은 따로 없어요. 자, 이 조립된 거 그냥 펼쳐주면 됩니다. 펼쳐주고, 이 안에 뭐 기본적인 뭐 철판 손잡이부터 해가지고 뭐 기름바지 이런 게 있고, 밑에 수납이 잘 돼 있어요. 밑에 그리드. 아, 철판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거의 6mm에 가깝습니다, 6mm. 칠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측면, 이중 연소 방식을 통한, 자, 측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요게 제바지가 있어요. 제바지,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루대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낮게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숯을 넣을 때는 숯이 좀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세워가지고 놓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저는 숯을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세워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철판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숯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숯을 준비했는데, 이 한방숯, 아,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한방에 붙습니다. 한방에. 숯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숯 종류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이 숯이 요즘 잘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보자. 1kg짜리입니다. 1kg짜리. 1kg짜리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숯을 부어주시고, 토치로 간단하게, 불만 붙여놓으면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 붙은 상태에서 숯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익고 나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굽기 전에 단호박하고 피망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전복,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햄, 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테이블에 있다가 테이블이 좀 높고 이래가지고 밑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미는데 지금 불이 숯이 아직 타고 있습니다. 숯이 완전히 타고 나면 그때 본격적인 조리로 조리해가지고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억수로 고픕니다. 자, 이제 적당히 숯이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익어가지고 이제 불판 올리고, 자, 본격적으로 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궈졌고, 달궈진 상태에서, 자, 이 불판을 올리면 됩니다. 자, 이 불판을 올리기 전에, 자, 우선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높이를 다르게 합니다. 높이를 약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판을 올려요. 자, 올리고, 여기에, 자, 기름바지를 딱 받쳐주면, 약간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흘러갑니다. 기름 바닥에 안 흐르도록, 자, 시에라컵 준비하고, 자, 고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불판 이걸 혹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이 홈에 끼워가지고, 이거 들면 돼요. 그냥 불판을 옮기면 되고, 불판을 올려가지고, 뭐 테이블에 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불판은 손잡이 잘 나는데 본체 손잡이가 좀 아쉬워. 자, 고기에다가 자, 이게 지금 고기가 500g이에요. 500g. 500g 정도면 이 지금 불판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통 한 두세 명은 먹기에 편하다는 거죠. 또 가족들이 많을 때는 사실 이게 작아요. 좀 작고 두세 명이서 아니면 커플들끼리 요리해 먹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 상태에서 각도를 약간 두고 기름 고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두고 기름 바지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뭐 그냥 불판에 뭐 밥을 볶아 먹는다든지 이 각도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약간 이렇게 덜내면 돼요. 위에 거 받침대 이거 덜내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거의 다 이거 합니다. 지금 배도 고프고 뭐 아침하고 점심은 안 먹었더만은 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숯을 많이 하게 되면 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 조절이 안 돼요.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같이 숯을 한 1kg 정도만 사용하셔가지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한두 개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구웠습니다. 자, 맛있게 식사할 시간만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하면 된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저는 먼저 건강성도 식후경, 자, 간단하게 고기
한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까지 다양한 요리 즐겨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혹시 숯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손잡이로 이렇게 불판을 잘 드러내가지고 숯을 또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복까지 마무리하고 나중에 하루 때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고 이제 하루 때로 사용하는 시간. 지금 여름 때 더블 때는 사실 이거 별 하루 때는 저는 사용 못 합니다. 더워서. 그래서 장소를 잠시 옮겼어요. 좀 시원한 데로. 이게 시원한 데서 또 장조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 하루 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측면에 이 타공이 되어 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으로 다 같이 한번 더 2차 연소가 돼가지고 불길이 올라오는 걸 아주 예쁜 불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불을 피워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루 때 불을 피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에 불 피울 때는 연기가 좀 납니다. 어떤 장작이든 어떤 하루 때든 불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일반 하루 때를 쓰면 장작이 좋지 못하면 계속 연기가 나요.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불이 점화가 되면 연기가 안 납니다. 일단 2차 연소 방식의 하루 때의 장점입니다. 그게 그런 연기들이 나중에 불이 돼가지고 다시 점화가 돼 2차 연소가 돼가지고 불길로 올라오는 장면을 나중에 여러분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우덴번 캠프 스테이션은 기존의 뭐 하루 때와 다르게 타프 밑에나 테이블 위에서 요리도 가능하고 숯불 요리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일반 하루 때에 비해서 더 화력이 높게 하루 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절기, 동계, 동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굿 아이템입니다. 자, 지금 연기 안 납니다. 연기. 자, 불이 이제 화력이 붙기 시작하면 연기가 많이 사라지고 당부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길이 올라오죠. 자, 이게 나중에 장작이 좀 더 없으시면 꼭 피아노 금반처럼 이렇게 불길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루 때는 또 숯도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장작으로 숯을 만들어 가지고 조리를 할 때도 일반 하루 때에 비해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조리가 가능합니다. 자, 불길 예쁩니다. 야간에 보면 더 예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길 예쁘죠? 아, 이런 마음이야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좀 보시면 뭐 땀방울 장난 아닙니다. 엄청 더운 날에 하필이 또 우덴버 캠프 스테이션 직접 활용하는 영상을 오늘 또 보여드렸는데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궁금하셨던 캠퍼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상 물러가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거기에 댓글, 댓글은 저한테 사랑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전국민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